2022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결과 도내 대학들의 경쟁률은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했지만 재정지원 대학에 미포함된 곳은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. 대학별 경쟁률을 보면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939명 모집에 1,641명이 지원해 11.33 대 1, 한라대는 2.38 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. 하지만 교육부의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상지대는 지난해 3.76 대 1에서 올해 2.77 대 1로 하락했고, 가톨릭 관동대도 지난해 3.75 대 1에서 올해 3.21 대 1로 떨어졌습니다.